친구? 너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하니? 선배랑 잘해보라고 밀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네가 선배를 좋아해? 그래, 친구 맞네. 원래 내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서 뭔가를 뺏으려고 할 때만 친구라고 그러거든. 넌 선배였던 거야. 선배 나한테 뺏어가려고 그래서 친구란 이름 내걸었던 거야. 태희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어? 내가 무슨 말 해도 너 용서 안 되겠지. 태희야, 나 진짜 미안해. 나 때려. 너 진짜 나 마음 다 풀 때까지 다 때려. 때려? 너 내가 때리라면 못 때릴 줄 알았지. 딱 기다려, 너. 때려, 태희야. 어? 전문가는 비밀라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회사 일도 그렇고 직원들이 불편할 테니까. 식구들이 알면 안 돼요. 엄마가 알게 되면 그냥 죽기만. 마모님이 아시게 되면 등짝 뚫리겠죠. 당분간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아무리 비밀이라도 그렇지 태희 내 친구잖아. 말해야지. 아 근데 진짜 글러브 끼고 나 때리는 거 아니야? 아이씨, 맞지 뭐. 태희야, 저기 뭔데? 나 오늘 바빠서. 급한 일이야? 아니 뭐 급한 일은 아닌데 저 태희야, 너 사장님 좋아하는 거 있잖아.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어? 나 선배 마음에서 지운 지 오래됐어. 얘기 안 했나? 얘기 없었는데? 내가 유해무해, 이 능력에, 이 몸매에 선배 하나만 그렇게 주구장창 바라보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이제야 깨달았거든. 그리고 뭐 선배보다 나은 사람 거리 아주 그냥 널렸더라고. 모르시만 해도 봐봐봐. 뭐 젊지, 능력 있지, 매너 좋지, 뭐 하나 선배보다 빠지는 것도 없잖아. 아니 금지배이님 괜찮긴 하지. 근데 너 진짜야? 금지배이님이랑? 그냥 뭐 생각 중이라는 얘기지. 어쨌든 나는 선배한테 관심 끊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쪽으로 신경 꺼. 아니다, 얘기도 꺼내지 마. 알았어, 나 갈게. 머리 자른 거 보면 몰라. 있는 중이라잖아, 상처 치료 중. 컨셉 바꾼 거 보면 알았어야지. 언제 포기한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요즘 금지배님이랑 같이 다니더니 그래서 그런가? 선녀 씨, 이따 밖에서 점심 같이 해요. 네, 좋아요. 형 뭐해? 형! 형! 어? 뭐해, 춤춰? 아니야, 야 날이 더워서 그런가? 파리가 이렇게 많냐? 사무실에, 어? 장식장 어디 갔어? 파리 좀 쫓으라 그래. 어우, 저 파리가 좀 있네요. 아주 이제 하다하다 별짓들을 다 하는구만. 말 안 하면 내가 모르냐? 이 귀신을 속여라, 귀신을. 에이그, 참. 아우, 뻐근해. 안녕! 안녕하세요. 누나, 지난번 거 연습동 영상 다 챙겨왔어? 야, 당연하지. 이거 오늘 거랑 비교한다면서? 응. 야 근데 나 동영상 찾다가 네 연습생 시절 봤지롱. 어? 진짜요? 정말요? 그런 게 있어? 완전 애기 너무 귀여워. 나 90도로 인사해. 나 너 허리 꺾이는 줄 알았다. 야 오 귀여워. 보자 아 그거 맞아 누나. 그거 갖고 왔나? 그 동물 평가 결과.
그 안 갖고 왔지? 안 갖고 왔는데. 아, 나 진짜 그거 진짜 필요한데 그거 어떡하지? 어? 누나 지금 빨리 갖다 줘. 지금은 이 사람의 손이 필요해.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야, 제대로 안 하냐? 네, 예, 선배님. 꽃봐요, 꽃봐요. 꽃보자. 나 금보아 어릴 때부터 점수하고는 그닥 친하게 지내지 못했지만 하지만 이거 너무하잖아? 10점 만점에 2점? 자, 얼마 전에 했던 동료 평가 결과야. 보면 알겠지만 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동료에 의한 평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같은 동료에게 인정을 못 받을 시 나는 끝까지 막아버릴 거야. 데뷔 못하게. 뜨아! 이렇게 중요한 거에 나 금보아 꼴랑 2점 받은 거? 누구야? 누구야? 금보아의 악기를 속을 막막 뿌려대고 있는 인간 도대체 누구냐고! 한 시간 기다리겠네. 아, 파티 스프레이 다 떨어졌네. 마지막으로 쓴 사람 누구야? 준쌤? 제가 마지막으로 쓴 학생은 아니지만 스승과 동료를 생각하는 기특한 마음으로 제가 나와서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절대로 점수를 의식한 건 아니어요. 자기도 뭐 필요한 거 막막 있어? 막막 없지? 갔다 올게. 점수 의식한 거 아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 자기야 여기서 뭐해?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어머 차사장님 아니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차사장님. 아니 사장님 여기 왜 있어? 아니 장인 같아 장인 같아. 닮았네 그냥. 차사장님 여기 왜 있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유. 닮았네? 아니야 아니야. 나 밥 먹으러 갈게 언니. 나 배고파서 그냥. 어머 잠깐만 어디로 가? 어? 나도 하루 종일 풀떼기만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어. 우리 뱃속에 칼로리 좀 채우자. 준쌤한테는 비밀. 그래 언니 혼자 봐. 떡볶이 좀 있어. 아니 봐. 가자. 계산은 자기가. 그래, 지금이 바로 기회야. 나 금보아,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으면 네버 결코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 도대체 금보아의 불링불링한 미래 먹구름을 쫙 뿌린 인간이 누군지 알아야겠어. 반드시. 자기, 자기 그 동료 평가서 원본 자기한테 있지? 어? 뭐야? 세게 나오는데 쉽게는 불지 않겠다 이거야? 그렇다면 나도 무턱대고 들이댈 게 아니라 고도의 두뇌 플레이를 막막 펼쳐야겠어. 자기 좋은 말할 때 말해.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나 금부한테 솔직담백하게 다 말하란 말이야. 금부와 그냥 궁금해서 돌아버리고 있어. 보은이가 눈치챈 건가? 아이, 설마. 불안한데 완전 조심해야겠다. 사장님,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뛰느라고 못 먹었습니다. 배고파. 응? 예? 사장님, 사장님, 오바. 네, 제가 사장님인데요. 사장님, 이거 무거워요. 얼른 받으세요. 네? 아니, 이게 뭘까요? 사장님 빵 말고 밥 드시라고요.
사람들 볼까봐 일로 보내는 거야. 아니 그럼 선유 씨 지금 옥상 난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위험해, 빨리 내려와요. 네, 전 그럼 임무 완수하고 들어갑니다. 밥 맛있게 드삼.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선유 씨. 궁금해서 회 돌아버릴 것 같아.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누가? 뭐 때문에? Why? 보아에게 이런 처참하다 못해 슬픈 점수를 날릴 거냐고. 요령 피우지 말고 똑바로 하고 있어. 네, 쌤. 아우, 발다리야.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발다리야. 아우, 정말. 야, 니네들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 그럼 반칙이야. 니네 아직 보아 소속이야. 아유. 아, 누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진 선배한테 걸리면 우리 다 죽어요. 몰라. 니네들도 좀 쉬면서 해. 준쌤 보니까 화장실 갔어. 준쌤 관상을 보니까는 변비 있을 페이스야. 막막 오래 걸리겠어. Long, long time. 아, 진짜요? 응. 아유. 쉬어. 괜찮아. 나 보아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창성. 싫으니까? 쉬어. 그래. 괜찮아. 내 말 들어. 야, 내 말 듣고 손해봤다는 사람 여태까지 13명밖에 없어서 13명. 쉬어. 쫙 쉬어. 아이고. 뭐하냐, 지금? 쌤. 나 보아 이러다가 막 쓰러지겠어요. 그래, 그때 큐티 감독의 눈빛이 막막 집을 세 채는 태우고도 남을 것 같았어. 잠깐만, 10분 휴식. 네. 네. 저기 자기야, 혹시 자기 나한테 막막 섭섭하고 그런 거 있었어? 네? 제가 왜요? 아, 그 저번에 우리 단체 기합 받았을 때 자기 나 막 한 입에 집어 삼킬 듯한 막 그런 눈빛으로 쏘아봤었잖아. 그랬나? 아, 그때는 누나가 좀 그랬잖아요. 그치, 내가 좀 그랬지? 그래서 점수 곧다구로 줬지? 네? 무슨 점수? 아, 동료 평가서요? 그래, 3점도 아니고 저스트 2점 준 거 자기 맞지? 글쎄요, 그거를 비밀로 적는 거라서 말하면 안 되는데. 덥지? 뭐야, 자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선녀 씨 잠깐 들어올래요? 티나면 안 돼. 아, 선녀 씨 잠깐 들어올래요? 너무 부드러워. 선녀 씨, 잠깐만 들어오세요. 느끼한데 이거. 아, 어떻게 하지? 부드럽게 하면 안 되는데. 선녀 씨, 잠깐 들어오세요. 네, 사장님. 뭐니, 대표님 왜 저렇게 화가 나셨어? 철아 씨, 뭐 또 큰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선녀 씨 때문에 우리 회사 바람 잘 날 없고요. 내 사장님 여기 진짜 뭐 묻었어요? 에이, 거짓말. 아, 진짜? 에이, 거짓말. 저 지워드릴게. 안 지워지네? 여기? 왜 안 지워지지? 빨리 때려요! 철아 씨! 사장님. 아랫사람 말은 무시하고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몇 번을 건의했어요 지금. 진짜 안 되시겠네. 아. 아랫사람 말이 잘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연습생도 환경 개선을 해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아랫사람 얘기를 아주 귀뚱아리 안 들어. 이게 뭐 말이 돼?
아무리 사장이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아, 나 연습생도 몸무게 체크하러 갔다 와야 되겠다. 알아서 얘기 좀 해. 뭐야 여기. 아, 괜히 때리라 그래갖고 선녀 씨만 욕먹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아씨. 채아 씨 드디어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웬일이야 진짜. 야, 어떻게 대표님 뺨을 때릴 수가 있어. 아니, 채아 씨 때문에 우리만 죽어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괜히. 아, 진짜 채아 씨 좀 말려봐. 저 못 살아 진짜. 진짜 어떡해. 어떻게 하지? 선녀 씨만 욕먹게 생겼네 진짜. 그 선녀 씨 오늘 가기 전에 사표 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모두들 잘 들으세요. 주모. 지난해 대비 동분기 실적이 올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뭐 이유야 명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대표이사인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래서 선녀 씨한테 제 뺨을 때리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니 직원 여러분들께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한 대씩 맞은 다음에 다시 올바르게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나오세요. 줄을 서세요. 괜찮습니다. 줄 서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대씩 얻어맞고 정신 차린 다음에 다시 회사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때리세요. 자, 희빈 씨, 희빈 씨부터 시작할까요? 희빈 씨, 지난번에 희빈 씨가 추천했던 시나리오 건축학 결론 결론적으로 대박 났습니다. 제가 원망스러우시죠? 때리세요. 아, 아니에요 사장님. 희빈 씨, 여자가 시나리오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갖고 어떻게 시집 가겠냐고 한 말, 그렇게 모욕감 줬던 거 기억나죠? 때리세요. 아, 아 그래도 어금니 꽉 깨우세요. 네. 와, 진짜 빨리 하시네요. 큐티 감독이 아니라면 혹시 이 young girl? 자기야, 자기 있잖아. 요즘 혹시 그 막 E라는 숫자하고 막막 친하게 지내고 막막 그래? 에? 무슨 말씀이세요? 아, 10점 만점에 양심 없이 E라는 숫자를 무서운 그 E라는 숫자 말이야? 그거를 확 써놓은 적이 있냔 말이지.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나 금방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동료 평가 있잖아. 그거 금보아한테 최하점 주고 넣었지. 맞지? 아, 몰라요, 몰라요. 아, 걔 힘들어 죽겠는데 말을 시켜. 아, 똑바로 잘 보세요. 꼬리 아파 죽겠네. 이게 어따 대고 짜증질이야. 이거 확 진짜 안 잡을까 보다.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어머 얘도 승깔 있네. 아 잡아줘. 아니마이지 승질이야. 자, 수고하셨어요. 이제 우리 회사 진짜 잘 될 겁니다. 가서 이리 좀 보세요. 뭐야 선배? 왜 그래 얼굴이? 응? 괜찮아. 다 잘 되자고. 회사 잘 되자고 하는 거야. 아, 니들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대표님 따기를 때려? 다들 사직서 쓰고 싶은 거야? 아니, 와이사 그게 흥분하지 마. 그래서 회사 잘 되자고 다 같이 협동하는 마음으로 한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선배 얼굴을 때려? 아, 와이사 나 진짜 괜찮다니까? 어? 마이사, 마이사한테 때려. 아, 미쳤어, 선배. 아니, 마이사도 우리 회사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같이 훌훌 털어봐야 될 과거도 있잖아. 그치? 갑자기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만해 선배. 아 그러지 말고 한 대 때려. 두 대 때려. 두 대 자. 아, 그만하라고 했어 선배. 아 그만이 아니라 털어버릴 과거가 있으니까. 아이 그만하라고 했잖아. 사장님. 사장 얼굴 왜 이래요? 아니 별거 아니에요. 지하 씨, 선녀 씨 아니 그냥 회사 잘 되자고 하니. 아니 누가? 어떤 자식 이렇게 쌍꺼풀 터트려놨어요? 아니 내 이것 때문에 잡힌... 이게 지금... 어떡해... 태아 씨 또 하려나 봐! 아
아씨, 아까 보니까 대표님 코피 진짜 많이 흘리시던데. 어떡해. 와, 선녀 씨가 오늘 아주 나를 잡았네. 미쳤나 봐, 진짜. 왜 잡은 거야? 아, 어떡해요. 괜찮아요, 지호씨. 이제 다 끝나. 다 끝났는데. 괜찮아요. 아니, 이거 사이드 째가지고 어떤 놈인지 찾기만 해봐요. 얼굴이 그냥 움푹 파였네. 아, 진짜 괜찮아요, 지호씨. 제가 때리라고 한 건데요, 뭐. 지가 들어가기 전까지 다 날 거예요. 저기, 지호씨, 거울 좀 잠깐. 여기요? 여기. 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장 실장 이씨. 네? 아니요, 저기 저 괜찮으니까요. 이제 들어가 보세요. 일 보세요. 그래, 너무 오래 있으면 좀 그러니까요. 저 나가 볼게요. 아, 얼음 찜질 하고 계세요. 네, 그래도 이제 다 끝났네. 저 그게. 경비 아저씨가 오셔가지고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대표님? 뭐가요? 무슨 일이에요? 저 야구 들었어라. 저 회사 잘 되라고 다 거시기 했담서요. 아, 지도 작은 힘이지만 조금 보태는 것이 이 도리인 것 같기도 해서 저 준비했구만요. 예? 뭘? 요것이 오랜만에 끼어본 게 다 껄쩍지근하고만. 아, 잠깐만, 그거 다 끝났어요 이제. 제가 말입니다, 그 멋이냐, 그저 주니어 월드컵 전국 랭킹 5위까지 했었단 게요. 이제 이것이 다 회사가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인 게 제가 제대로 한 방 날리겠습니다. 왕모님, 저 진짜 괜찮습니다. 살짝 피곤한 것뿐이야, 진짜. 네 얼굴 꼴을 보고 얘기해. 내가 이럴 때 쓰려고 스위치 매운 거 아니야. 엄마, 얼른 밥 먹자. 사탕 괜찮대, 어? 배 안 고파? 고파. 일단 먹고 찌를까? 어. 아빠는 무슨 일에 코피가 터질 때까지 해요. 중견과로사가 얼마나 위험한데. 맞아,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엄마도 없는데 건강 좀 챙기셔야죠, 아빠? 어, 알았어. 내 건강 지킬게. 근데 아빠 진짜 괜찮아? 어?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고, 코피 한번 난다고 안 죽어요. 이거 호박전 맛있네. 이거 하고 안심하고 얼른 드세요. 야, 그리고 니들도 괜찮아. 밥 먹어. 아빠 아주 너무너무 괜찮고 너무 건강해. 아주 그냥 너무 괜찮아서 별짓을 다 해요. 밥 먹어. 식사하세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일단 나 밥 먹어. 응? 엄마, 많이 먹어. 왜 따라, 손을? 부모님이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야, 윤석연? 이거 오늘 확.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까 물어보고 다닐 때 왜 너라고 얘기 안 했어? 왜? 이준님의 부끄러운 연습생 시절을 아무에게나 보여줄 순 없지. 아, 총
이것도 완벽했어. 나 어머 선생님 뭐야 문자 보아님이 저한테는 너냐고 안 물어보시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확 어머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어머 준쌤 우리 준쌤이 기절했는데 어머 준쌤 괜찮아? 준쌤 나야 그 뭐야 일어나봐 나라니까 준쌤. 근데 아침에 앞집 아줌마 보면서 갑자기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앞집 아줌마 뭐? 뭐 욕을 좀 먹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아줌마 자기 아들 일이라니까 앞뒤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편들려. 그 아줌마 이상하니까 내 말 맞지? 이거 맞다. 쨔쌤 나보다 컵 더 많네. 아니 이걸 어떻게 깨워? 잠시만 아무거나 이용해서 막 깨워야지. 아휴 아유 지금. 아빠! 어 진짜. 부모님. 나야. 여기서 뭐해요 지금? 준쌤하고 같은 맥락이라고나 할까? 근데 준쌤 뭐야 이거 난장 어색 신복장. 이거 언제 정령한데 이걸 입고 다니고 그래? 아 원래 이런데 숨어들려고 하면은 이런 거 입어줘야 돼요. 근데 누님 옷이나 내 옷이나 뭐 같은 맥락이구만 뭐. 잠깐만 쯔쌤 이거 막 인어넷에서 구입하고 그런 거야? 나 그럼 보아도 인어넷에서 구입해서 우리 막 어떻게 커플룩으로 그래 입고 다닐까? 왜? 무슨 소리 들려? 자자 가서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비밀이에요. 당연하지. 준쌤과 보아만의 망박 비밀 같은 비밀? 가자.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정상적으로 나갑시다, 네? 준쌤, 나 이런 거 쫄바지 같은 거 입고 망박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아, 가요, 빨리. 그래. 알았어. 뭐야? 사람이 귀신이야? 왜? 왜 귀신이 없네? 뭐요? 왜? 사장님, 낮에 많이 아팠죠? 밥도 제때 못 드시고 저 너무 속상해요. 내일은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 종일 사장님 생각하면서 저 힘든하고 즐거웠는데 사장님도 그랬으면 좋겠다. 사장님, 안녕히 주무시고 내 꿈 꿔. 선녀 씨도 내 꿈 꿔. 네. 왜 이래? 한국방송.